우리 본 말씀을 통해 은혜의 자리에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御言葉を 모치마시테 메그미노 바쇼 또의 타이틀로 메그미요 같이 하이마쇼. 오늘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놀라운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오레아스 고노도쿠로니 오도로쿠베키 메그미가 미치아레르 것도 시켜크시마스. 사람은 어디에 서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결정이 됩니다. 히토와 소노 타츠 바쇼니요테 지가우 진세인이 나리마스. 그래서 사람은 좋은 자리에 그리고 축복의 자리에 서려고 합니다. 그래서 히토비토와 요이 바쇼 시쿠쿠노 바쇼니 다토오토시마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것보다 은혜의 자리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시카시 크리스천である 와타시타치와 소노요나 토코로 요리모 메그미노 아루 바쇼니 다타나케레바 나나나이 것도 신지마쇼. 우리는 그 은혜 자리에서 믿음으로 나가야 합니다. 저는 메그미노 바쇼데 신고우 못테 스스마나키레 만드나인데스.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십니다. 카미사마와 신지르 모노니 메그미 아타이 때 저는 메그미노 나카데 이키루 요니 미치비테 구다사이마스. 믿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면 됩니다. 신지르 와타시타치와 저는 메그미니 후사와시 이치카타오 스레바 이고토데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카미사마타시 아야시 스쿠테 쿠타사타 소노 메그미요 오모이 다시나가라 이치르 것도 난데스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야 할 모습입니다. 우리가 스쿠이오케타 카미사노 타미노 아리카타 데모 아리마스.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은혜를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 시카시 히토비토와 고이 메그미요 나카나카 오모이 다세나인데스. 우리에게는 각자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죠. 私たちそれぞれは 하나님께로부터 이따다했다 메그미가 아리마스. 그 은혜를 이 시간 다 나눈다면 아마 날이 새도 부족할 것입니다. 마소노 메그미와 고노 시간 와카치 아웃토시타라 모 요 아카시테모 다리나이 호도다 토 모이마스.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은혜가 무엇일까요? 자, 私たちにとって 가장 큰 메그미와 난데시오카. 아마 생명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리신 그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신데 있다 와타시타치요 이키카시타 메그미 데와 나이 데시오카. 생명 주신 은혜인 것입니다. 이노치와 타에테 쿠자사타 메그미 난데스. 나에게 있는 아무리 큰 빚을 누가 갚아준다고 해도 다테 와타시니 아루 오키나 샤킨고 와타시니 카바테 카에시테 그릴 토시테모. 나에게 아무리 좋은 직장을 준다 하더라도 私に いくら 요이 스바라시 쇼쿠바오 아타에테 그릴 토시테모. 나를 평생 괴롭혀온 그 문제가 당장 해결이 된다 하더라도 이시 와타시노 아타마오 나야마셋타 소노 몬데가 이빠치테 카이케츠 데키루 토시테모. 죽음에서 구원받은 그 은혜보다 더 귀할까요? 시카라 스쿠이 오케타 소노 메구미 요리 도토쿠와 아리마센. 이렇게 귀한 은혜를 우리가 기억해야 되지만 그렇지 못하는 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코니나 도토 메그미 오보에테 있나케레바 나란데스케도모 소 나카나카 데키나이 고토가 문다이 난데스네. 우리가 은혜를 잊어버리면 우리 마음 가운데 생기는 것이 있습니다. 나사 와타시타치가 메그미요 우시나테 시마오토 코코로니 쇼지테 그루 모노가 아리마스. 그것은 바로 교만한 마음입니다. 소리와 다카부르 고만나 오모이 난데스.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미 와타시가 고노도코로니 이루 것도모 카미사모노 메그미다 또 오모아나쿠나리마스. 나의 수고와 노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부 지분의 구루야 지분의 도륵군이었대 고코마데 고랬단다 또 오모은데스. 내 수고와 노력에 합당한 보상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지분의 도륵시타 고토니 다시테 후사와시 묵구이 웃겠단다 또 오모테 시마이마스. 혹시 이러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 사람은 죄의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혹시 고노요나 고코로가 아르토시더라 소노 히토와 쯔미노 바쇼니 이루 것도니 나리마스. 하지만 우리는 죄의 자리가 아니라 은혜의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시카시 와타시타치와 쯔미노 바쇼데야 나쿠테 메그미노 바쇼데 도도마테 이나키레마 나리마센.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분명한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카미사마카라 확실히 또 깨뒀다 메그미가 아르카르난데스. 오늘 본문을 보면 사람을 밭에 비유해서 사람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대와 히토 하타케니 다토에라레테 소노 니시루이노 이키카타가 카카레테아리마스. 땅이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해서 농부에게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데. 토지와 소노 위에니 시바시바 흐르 아메요 스이콘데 고레오 타가야스 히토다치노 다메니 유요나 사쿠모츠오 쇼지루나라 카미노 시쿠쿠니 아즈카리마스 또 가이타리마스. 그런데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받고 불에 타게 된다고 합니다. しかしイバラやアジャミなど生えさせるなら無用なものであってやがて呪いを受けついには焼かれてしまいますと書いてあります。 여기서 말하는 땅은 성도, 즉 우리를 말합니다. ここで言う土地っていうのは生徒つまり私たちのことなんですね。 그리고 자주 내리는 비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하십니다. そしてしばしば降る雨というのは神様の恵みのことです。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두 성도가 두 종류의 삶을 살아가는데 神様から受けた神様から恵みを受けた2人の生徒さんがそれぞれ違う生き方をするんですが 그 맺은 결과가 서로 정말 다르다는 것입니다. しかしこの2つの生き方の生き方の結果はまるで違うということなんです。 같은 은혜가 부어졌는데 그 결과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同じ恵みが注がれていただいているのにその結果がとても違うということなんです。 열왕기하 5장에 보면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을 치유받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레츠요기타 2장을 읽으면 나아만 장군이 라이병을 이야사레타 하나시가 됐대います. 아람의 왕 군대 장관 아람의 군대 장관인 이 나아만이 그 문둥병을 치유받기 위해서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아람의 군대의 나아만이 자신의 라이비오 이야시테 모라우다미니 예언자 엘리샤의 모토니 다지네테 키마시타. 그는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받은 말씀에 순종을 하게 돼서 결국에는 병이 치유를 받게 돼요. 엘리사から 아타에라레타 미고토마니 충전시테 소노 라이비오 아노 이야시테 이타다쿠 고토가 데키마시타. 나만의 감사를 표시하기 위해서 예물을 받아 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나만과 지분노의 감사의 고코로 아르바스다미니 못되기타 오레노모노우케도테구다사이토이마시다. 하지만 엘리사 선지자는 결코 받지 않습니다. 시카시 엘리샤와 소리요 우케도로토 시마생데시다.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의 사환이었던 게하시가 게하시의 마음에 욕심이 생겼습니다. 시카시 엘리샤노 시모에디아루 게하지노 코코로니 욕구가 쇼지테기마시다. 게하시는 거짓말을 하고 은 두 달란트와 옷 두 벌을 숨겨 넣습니다. 게하지와 우소우 쓰이테 긴 2달란트와 2마이의 카이토를 모라테 소시테 가쿠시마스. 그리고 게하시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오자 책망의 말씀을 듣죠. 소시테 나니고토 나이카노 요니 이루 게하지오 엘리샤가 세메마스. 그리고 그 나아만 장군에게 있던 문둥병을 게하시에게 줘버립니다. 소시테 나아만 쇼군가 못테이타손 라이병가 소노 게하지니 우츠테 시마이마스.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이방 장군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카미사마노 것도 지라나 이오노 쇼군가 신권이었대 라이비오 이하시테 이타다쿠 것도가 되기마시다. 그리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소시테 소노 메그미니 감사시테 고노요니 고쿠하쿠시마시다.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의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와타시와 이마 이스라엘의 혹과 세카이노 도코니모 카미야 오라레나이 것도 시리마시다. 이제부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외에 신을 섬기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가이노 모노니와 카미토시테 오가마나이 또 있다와께です. 나아만은 문둥병에서 치유를 받고 죄의 자리에서 은혜 자리로 옮겨갔습니다. 나아만 쇼군과 소노 라이비가 이야사레테 쯔미노 바쇼카라 메그미노 바쇼니 우츠타 ということなんです. 그런데 하나님의 선지자 옆에 있던 게하시는 문둥병이라는 그런 저주를 받게 되었어요. 시카시 카미사마노 요겐시자 엘리샤노 토나리니 있다 게하지와 노로에 오게 라이병이 가깝게 심었던데스. 게하시는 주인이 거절한 예물을 스스로 받으려고 했습니다. 게하지와 슈진과 곧도왔다 손 오래토시되는 모노 지분데 미지카라스 호시가 이마시 호시가 이마시다.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카레와 고노요니 있던데스.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아타시와 카레노 왔다 오이카케테 유키 가나라주 나니까오 모라떼 고요. 내 주인의 뜻이 어떻든지 그 예물을 받겠다는 것입니다. 지분노 슈진노 미국 고코르와 도디아리 지분가 손 오래토시되 모노 웃게 도롱 또 있다바께데스. 나만의 그 예물을 받지 않은 것은 사실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나만카라는 오레로 모노 웃게 도라나갔다노와 치치와 소리와 카미사마노 미국 고로데아리마시다. 게하시는 주인의 마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의 욕심을 따라갔습니다. 게하지와 카미사는 미국고로 지분노 슈진의 고코로 되나쿠테 지분노 오모이니 시타갔단데스. 그는 늘 주인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자였습니다. 게하지와 있지모 소노 슈진데아루 에리샤노 토나니 이때 카미사노 메그미요 타이켄데키루 소노요나 바쇼니 이마시다. 하지만 은혜의 자리를 선택하지 않고 죄의 자리를 선택하고 말았습니다. 시카시 메그미노 바쇼 에라바주니 쯔미노 바쇼 에란데시마타와키데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기의 위치에 합당한 그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는지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은혜를 입은 자라면 은혜의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사단의 공격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죄의 자리에서 죄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절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님께서 은혜로 허락하신 장막에 들어가고 나서 참 감사했습니다. 지금도 물론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을 주신 것 외에 제가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마음은 아, 이제 좀 인생이 펴지나? 라는 생각이었어요. 소리와 고래까지 와타치노 진세이 락군이 나른다로까나? 또요 어머니 닿던데스. 예전에 겪었던 힘든 일들이 좀 사라지나? 이마드노서 지비시깠다. 소는 강기와모 기에떼 시마오노까나? 이런 마음이 저에게 들었습니다. 고요 어머니가 고꾸로니 닿던데스네. 그렇다고 갑자기 풍성한 삶이 되는 것을 바라는 그런 마음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갑자기 풍성한 삶이 되는 것을 바라는 그런 마음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갑자기 풍성한 삶이 그런데 저의 기대와는 달리 별로 그렇게 달라진 것은 없었습니다. 똑같은 회사를 다니고 있고요. 같은 자리에서 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삶의 문제들을 맞이하고 있고요. 고민해야 될 많은 환경들이 저에게 있습니다. 강교와 이젠토시대 아룬데스. 하나님께서 제 인생의 방향을 트시면서 인도하실 때에 이런 뭔가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실제로 눈에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그냥 똑같은 거였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런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しかし祈りの中にこのような神様からの悟りがありました。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가실 때에 내가 그 환경에 합당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神様が私を導いてくださる時にはその新しいその環境にふさわしい信仰を私が持っていなければいけないということでした。 하나님께서 저를 은혜로 인도해 가실 때에 제 믿음 또한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神様が私を恵みへと導いてくださる時には私の信仰もそれに合わせて成長していか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ことです。 그리고 그 믿음이라는 것은 받은 은혜에 감사할 때 생긴다는 것을 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そしてそのような信仰は受けた恵みに感謝する時に悟ることができるということも分かりました。 그러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났습니다. そしてエジプトから出てきたイスラエルの民のことを思い出しました。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건지셔서 인도하셨을 때 그리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 홍해 앞에 섰을 때에 그리고 가나안 앞에서 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었을 때에 그럴 때마다 그들에게도 그 인도하심에 합당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その時にその導きの中にふさわしい答えられる信仰が彼らに必要だったということなんです。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못한 자들에게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聖書を見ると神様の恵みに感謝していなかった者を見ると彼らには信仰がありませんでした。 의심하고 불평하면서 죄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疑ったり 후에 희망을 つぶやきながら 죄의 場所に 도도맞대 있던 데스. 하지만 은혜에 감사한 자들에게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있었습니다. 시카시 감사의 메기미니 감사시 때 있다 모노와 오드로크베키 감사모노 시쿠쿠가
ありました. 그들은 믿음을 선택하고 믿음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카리라와 신고 에라비 신고의 바쇼니 도도마테이마시타. 결국 하나님께서는 저에게도 이러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그런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このような 신고가 私にも必要だ. 도이고토시우니오시에라레타와케데스. 그리고 하나님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에 더 감사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소시데 코노요나 즈바라시 카미스노 메쿠미니 나오 감사하시나케레바 이케나이 토이고토오 키즈키마시타. 그리고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 바로 은혜의 자리에 있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코이고코로데 스무고토가 마사니 메쿠미노 바쇼니 도도마테 이르고토다 토이고토니 키즈키마시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이스루 미나상, 혹시 나에게 감사할 만한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고 생각되시는 분 계십니까? 혹시 이마 왔다시니 감사できる 하나님의 메금이 없나이 또 오모테이르 갔다 이라시아이마스까? 지금 이 상황에서는 절대로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없다고 생각되는 분 혹시 계십니까? 이마 코노 강초데와 뭐 도테 하나님에 감사할 것도 できない 또 오모우 갔다 이라시아이마스까? 혹시 이런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은 바로 교만한 마음입니다. 혹시 고유 오모이가 있다라바 소노 오모이와 고망나 오모이난데스.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어떻게 은혜가 없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신지르 와타시다치니 도야테 메구미가 나이 또 이에르노 데시오까? 예수님의 보혈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우리인데 예수님의 지시니요때 에이엔노 이노치요 에테르 와타시다치나운데스. 어떻게 우리에게 감사가 없을 수 있겠습니까? 도시테 와타시다치니 감사가 나이노 데시오까? 은혜가 없고 감사가 없는 마음은 죄 자리에 있는 교만한 마음입니다. 메그미가 나고 감사의 그 의미가 나이. 소리와 마사니 고만나 죄의 바쇼니 이르 뜨이고토난데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 내 마음대로 내 삶을 만들어 살아갑니다. 왜 와타시타치가 감사의 메그미를 지나나키레바 지분의 의미 도리니 지분 가테니 이끼르요니 나리마스. 우리가 은혜에 합당한 모습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에게서 은혜가 끊어집니다. 감사의 메그미니 ふさわしい 生き方을 지나키레바 그 메그미와 독일에 시마오노데스. 엉겅퀴를 내며 버림을 받는 정말 부족하고 죄된 죄 자리에 있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바리아 이자미 하야사세 모두 스테라레타 미지메나 지미노 바쇼니 이키리오니 나른데스. 하지만 주님이 주신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시카시노 메그미니 ふさわしい 人生生きる時には 나오 사라니 유타카나 메그미 또 식구가 아른데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은혜에 감사하며 은혜에 합당한 삶으로 나아간 우리 모두 되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메그미니 감사시 메그미니 ふさわしい 生き方を していくものになりましょう. 주님께 받은 은혜를 세워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시우카라 이따다테 메그미요 가져오에테 미오지 아리마센까? 그 은혜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스리바스노 메그미요 기즈 소노 메그미요 확실히 지르요니나리마스. 하나님께 받은 수많은 복을 세워 보시기 바랍니다. 카미사마카라 우케타 카제 키르나이 소노 시쿠쿠 가져오에테 미테 그다사이. 그 축복을 알게 될 것입니다. 스르토 소노 시쿠쿠 확실히 또 와카르요니나르데쇼. 늘 우리는 은혜에 합당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자 되길 소원합니다. 지난이 메그미니 ふさわしい 生き方を していきましょう. 은혜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메그미노 바샤데 스바라시 카미사마노 시쿠쿠 우케토테 아이무 모노니나루고토 예사노 미나니요테 시쿠쿠시마스.